자, 하일식 교수가 도종환 의원을 포함한 이제 일련의 우리 민족사학 분들을 사이비 역사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근데 하일식 교수가 독특한 사람이네요. 예? 박신님, 네? 하일식 교수 어떤 사람입니까?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하일식 교수, 예. 네. 말씀하실 줄. 네, 아유. 하일식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하일식 교수는 지금, 한국고대사협학회 학회장입니다. 네. 한국고대사학회장. 하일식 교수. 연세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네. 예. 끝. 끝 말고. 네네네. 네. 자, 이 하일식 교수는 사실 뭐 저도 잘 몰랐지만, 네. 일단 이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국정교과서 폐지에 많이 앞장서셨어요. 아, 폐지에. 네, 폐지에 앞장서셨고, 굉장히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어떤 역사관이 이제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는데도 좀 요즘에 좀 앞장서시는 것 같아요. 네. 환단고기 위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뭐 대놓고 하시는 학회장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북아 역사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그 8년 동안 47억을 들여서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던 동북아 역사지도에 그 문제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 그리고 고조선 축소, 그다음에 독도를 누락시킨 네.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동북아 역사지도를 폐지시켰는데 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도 여기에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임기한 교수라고 아시죠? 임기한 교수가 네. 2015년 4월 17일에 동북아 특위에서 그때 이제 이덕일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도종환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거를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위원으로서 임기한 교수가 답변을 해요. 편찬위원. 예,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하는 가운데 뭐냐면 독도를 누락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임기한 교수가 그건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실수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임기한 교수 편을 들면서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언론에다가 글을 쓴게 있어요. 네. 인터뷰를 한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그분이 쓴게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이유. 네네.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이유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임기한 한 교수는 거예요. 실수라고 했는데. 임기한 교수는 아 그거 실수니까 앞으로 채워넣겠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그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고 해서 곧 독도까지 우리 땅이 되었다는 것은 약간의 비약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놓고 그냥 독도를 팔아버리네. 우리 저뭐 독도 노래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네,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라 지증왕 때가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근데 최초의 기록을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신라 지증왕이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해서 우산국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로치고 울릉도. 아, 네. 우산국은 울릉도 정벌이지 네. 그것이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독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512년에 이 기록이 없어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1400년대로 가버려. 그 다음 기록이 조선시대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800년, 900년이 기록이 더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울릉도 기록입니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울릉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산국이 여기서. 이거를 누가, 뭐가 뒷받침해주냐면은 우리 독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있어요. 아, 일본 사람이네요? 일본인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에요. 귀화를 했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독도 1500년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12년 신라의 이사부는 동해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에 합병시켰다.
우산국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한 나라였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산국이라는 게 울릉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릉도를 포함한 그걸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 그 후 1500년간 독도는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섬이었다. 아. 이분은 한민족이 됐어요. 네, 그렇네요. 우리 민족의 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냐면 자 아까 삼국사기에 있었던 512년 기록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1400년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두 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라 때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도 했고 지방은 백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라 때에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신라 때에는 우산국 울릉도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을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라 시대 우산국이라는 거는 우산과 무릉이라는 두 섬이다라고 네, 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산국이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냐면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의 군도 개념이었어요. 이 군도 개념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딜 가도요 보면 우산도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우산과 무릉 두 섬을 합쳐서 우산국으로 불렸습니다. 다 이렇게 검색하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은 하이식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산국은 울릉도다. 독도까지 우리 땅이 되었다는 거는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도를 팔아먹는 짓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요. 다만 지금도 울릉도에서 몇 년에 한 번은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은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보이는 게 뭐예요? 울릉도에서 자 울릉도에서 몇 년에 한 번 독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맑은 날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냥 맑은 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도 보이고 산에 올라가서도 보이고 마을에서도 그냥 그렇죠. 예?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몇 년에 한 번 보인 정도의 맑은 날은 뭐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비문이에요. 비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도 아까 세종실록 지리지 있었죠? 이 조선 시대에서도 보면 보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도 안 봤고 그다음에 우상 그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임기한 교수가 독도는 실수다라고 하는 그 독도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쉴드를 쳐주려고 네, 네. 자기 편 그 편 들어주려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완전히 그냥 독도를 팔아먹는 짓이 돼버렸다는 거죠. 민족사학을 사이비 역사 커넥션이라고 호도할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야말로 사이비 역사네. 그렇죠. 저희가 그 영회 녹음으로 독도를 녹음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 그 하일식 교수의 발언, 울릉도에서 몇 년에 한 번은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인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울릉도에서 직접 거주하셨던 그렇죠. 분, 예. 녹음했죠. 선님께서 직접 네. 녹음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예. 너무 아쉽네. 아 그거를 한번 이 녹음에 한번 편집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있나? 네, 한번 찾아보죠.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맑은 날이 1년에 몇 년에 한 번이 맑은 날이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된 말이고 안개에 쌓인 울릉도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아니 그 하이시 교수하고 한번 한 달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울릉도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맑은 날 한번 볼까요? 보이네? 이제 뭐 며칠 만에 보이네?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따져보고 싶어요 바로 아니 일기 예보만 보더라도 울릉도 맑은 날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증언하신 게 평소에도 바로 보인다 보인다고 그랬죠 울릉도가 이제 높은 산에 안 올라가더라도 중간 지대에서 바로 이제 보이는 게 독도다라고 그래. 하셨거든요. 참, 그런데 이런 이게 발언이 진짜 참. 동북아 역사지도에 독도를 안 그려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명 해명을 하느라고 이런 거짓 증언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고 거짓 증언을 해도 문제죠. 이건 어디도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는 역사가들만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울릉도에서 몇 년에 한 번은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이니까 이거는 뭐 일기예보, 기상청 이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아, 왜 자기가 이거 천기에 대해서 논하지? 하일식 교수를 변명을 해줘야겠네요. 이 양반은 4년에 한 번 눈이 좋아지나 봐요. 아, 안경을 쓰셨죠? 아니 이제 독도가 어딘가 이렇게 정말. 딱 폐쇄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징가제트처럼 이렇게 쑥 태권부이 솟아오르 태권부이 태권부이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쑥 올라오는 그때 보이는 거지. 야 정말 이렇게 정말 유치한 이어도요? 유치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소위 말하는 자기는 정통 사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가 있나? 근데 어디선가 맞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교수님 왜 독도가 헛독도기 우리 말로. 왜냐하면 이런 알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또 독도관뿐만 아니라 낙랑평양설도 맹신하고 있어요. 아. 맹신하고 있다.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면 낙랑군이 평양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조복리가 있을 지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 강점기에 낙랑붐이 일면서 위조복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니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진짜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도 있으니까 그 진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맹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을 외면한 주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도 이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낙랑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도정환 의원을 사비역사 또는 사비역사 커넥션 뭐 이렇게 매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결국에는 뭐 동북아 역사 지도가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독도도 누락된 것에 대해서 5개월 수정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도를 그려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사군 뭐 제평양설을 뒷받침해 주는 지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말해주고 있는데 거대 프로젝트를 이제 싹을 잘라버렸다라는 식으로 뭔가 잘못됐다 동북아 특위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를 8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었나나 지금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 엄청난 영토 변화가 있는 역사를 5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 중국 지도를 역사 지도를. 근데 이 사람들은 못하냐고 이렇게 8년씩이나 끌어먹었을까요? 그 8년을 하고 나서 3년 더 해가지고 돈 타내려고 그때 했던 거 아니에요? 5년 작업으로 끝날 것을 3년을 더 한 거죠. 아, 3년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려고 한 거 아닌가? 2015년에? 울릉도 거주자한테서 전화가 왔네. 지금요? 지금 보이냐고 한번 물어봤어. 아이고 참. 여보세요. 네. 어딘데? 예전에 아니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자, 울릉도에 살았셨던 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입니까? 보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중턱에만 올라가도 보입니다. 아, 중턱에만 올라가도. 예. 아, 그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 몇 년에 한 번씩 독도가 보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난치나. 독도에 근데 얼마나 사셨죠? 와 참 울릉도에? 어릴 때는 계속 그 살았지. 한 십몇 년 사셨어요? 그럼요. 아, 그리고 그 방위도 거기서 받은 건데. 아 방위 군생활도. 아 네네네. 아, 봄날에는 거의 뭐 봄에 하고 가을에는 네. 웬만큼 하면 다 보입니다. 아, 매일? 아니, 매일은 좀 그렇고 네네. 좀 파가 많이 치고 하면 네. 잘 안 볼 수 있지. 네네. 그리고 또 많이 흐리고 하면 안 보이지. 막 일기가 너무 나쁘지 않고서는 일상적으로 보이긴 보이네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 사셨던 분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티즌들 중에서 뭐 네. 네티즌인데 아마 그 뭐 젊은 사학도 그런 것 같은데 흰 점이 있다. 이 동북아 역사지도에 보면 흰 점. 자세히 보면은 희끄무리한 게 보인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로 실드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하이식 교수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 독도가 사라져가지고 독도가 사라진 이유라는. 그렇지. 이유를. 이유를 냈는데. 흰 점이 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웃긴 거죠. 나노 독도. 자세히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요. 보인대요. 예. 눈 좋은 사람은 아마 뭐 흰 거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네. 울릉, 선을 그려야죠. 라인을 그렇죠. 그려야 되는 겁니다. 점이라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허옇게 뭐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독도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뭐 이제 대놓고 그냥 오디를 불리시네. 잠시 지방 방송 좀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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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네. 따지고 네. 들어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이런 사람들이 도정환 의원을 네. 욕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사실 도정환 네. 의원이 동포가 특위 때 지적을 한 게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계속 실수라고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냐? 우리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거를 꼬집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지적이죠. 네. 네. 상식을 얘기한 건데 상식을 벗어난 답변을 하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응? 비정상인 혼을 정상으로 만드는 작업에다 이렇게 형을 비판했어요. 네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 거예요 지금? 그렇지. 혼이 우리나라 혼이 아닌 거예요. 일본 혼이거나 중국 혼이거나 자탕혼이죠. 예. 네. 정말. 그래서 누구 보고 뭐 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 남을 한다고? 자, 예, 참. 네. 그 뒤에 어이없어요. 네. 우리. 이제 젊은 역사학자라고 네.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맨 처음 언급했던.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들이죠. 30대, 네. 또 40대, 요 30대, 40대 이제 사학도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노인 학자들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일보에 모여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불렀어요. 네네네. 네,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일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일보가 아. 이런 글들이 제일 많아요. 오늘 그래요? 그래서 뭐 일본 일본이야 네. 뭐 이런 하자고.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한국 일본데 무슨 한국에 대해서 한국 아 그렇네. 아니, 이게 한국 일본이나 경향 쪽은 그렇죠. 사위판을 잘해가지고 때로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데 나도. 그렇죠. 근데 이 역사 문제만 들어가면은 이게 친일돼 버려요. 이 한국 경향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역사를 좀 역사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 기자분들한테.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젊은 역사학자 일명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띄우고 싶은 모양이지. 기경량, 기경량, 예, 그다음 안정준,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빠졌네? 예전에 보면 뭐 삼총사라고 그러죠 한 명 있었는데 그 빠지고 김재원이 들어왔네요. 위가야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위가야. 이게 가야사 때문에 빠졌나봐. 인물이 저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하는데. 네. 아. 가야. 젊은 역사 연구자들의 단톡방이 난리가 났대요. 아, 도정환 의원 후보 내정되면서?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단톡방도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좀 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엄청 난리 났는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얘기하는 걸 한번 보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참,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기사를 그렇죠. 당하네. 다시 한번 보면 안정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식민사학이라는 누명 때문에 50억을 들였던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과 10년 정도 진행된 하버드 고대 한국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그걸 도중환 의원은 자기 업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사 역사학에 경도되지 않은 것처럼 대답한다. 이렇게 아니 50억을 들여가지고 중국 지도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무산시켜야지 그러면 그걸 계속 매국노 짓을 하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 도중환 의원이 그 발표를 했어요. 반박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아 이번 주에 짜로 예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이에 대해서는 도중환 의원이 특위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다. 개입한 적 없대요. 네.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차피 뭐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가 폐기된 거 그냥 네. 동북아 특위가 했으니까 너도 한 거 아니냐. 그렇지. 네, 뭐 이런 거죠. 잘했으면 뭐 폐기했겠어? 그런 줄 알아요. 안정준 교수는 여기 이제 한 마디 더 보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대사를 해외에 전면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이 그렇게 중단된 건 국가적 망신이다. 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한나라 식민지 400년 동안 이렇게 유지했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알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뭐가 제대로 된 망신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독도가 지금. 없는 걸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었는데 아쉽다 이거죠. 아. 독도 우리 땅 아닌데 그렇게 알리려고 황당해 진짜. 일본이 환호성을 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한 거거든요. 네. 있으면 있었고 없으면 없었고 굉장히 분명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 지도 한 장이면은 그 역사는 기본은 다 반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에 없었던 역사를 그려놨다. 응?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게 사이비고 유사 역사학이지.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이 안정준 씨가 동북 공정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건 역사학의 퇴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몇몇 네티즌이 댓글에도 아니 일본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있는 역사를 역사라고 얘기 못하냐 하는 그런 논리겠죠. 동북 공정과 같이 우리도 없는 역사를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역사를 밝혀야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동북공정과 똑같은 논리로 대응하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있는 이제, 역사를 밝히자는 건데 왜 공정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발언은 뭐냐면요. 안정준 씨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근데 젊은 역사학자들 대개 다 그럴 거다.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렇게 경도된 걸 보면 기가 찰 따름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보 성향이면 무조건 이 식민사학에 동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정치와 역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커넥션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예 자기 역사학은 나만 알 테니까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은 역사학 입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라는 것은 사실 규명. 그렇지.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규명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그렇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것이 진보죠. 그렇죠. 저는 진보와 보수는 역사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이제 입각한 거지 그것을 학문의 영역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보라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부분에서든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든 뭐 사회 체계의 부분에서든 진보라는 거는 역동적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그것에 꼭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이 아 이건 잘못될 수도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모험을 하고 이런 게 진보인 것이지 자기들이 아 이거는 낙랑구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꼭 이거야 이 자기들이야말로 여기 수구보수를 자처하는 꼴이거든 이게 진보의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뭡니까 팩트 체크 그렇죠. 그거예요. 네네. 역사에 있어서 그런 팩트 체크를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준 씨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제대로 된 학자. 어? 제대로 된 학자래요. 이게 제대로 된 학자라는 말이 네. 이게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러면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일제시대에 끝났다는 거야. 일제시대에 논증이 다 끝났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김인두가 김재원이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를 듣는다. 하하. 애들이 이 사람이 근데 기경량 씨가 한 말이 더 과간입니다. 그러면 200년 전에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야, 하자. 어쨌든 뭐 낙랑평양설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확정 지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식민사학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그 덤터기를 200년 전에 실학자들에게 씌워버리자. 그 얘기거든. 이게 뒷구멍에서 할 얘기인데 뒷구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조선 실학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선 실학자부터 얘기를 했다. 정약용이라든지 조선 실학자들한테 토스하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난상 토론이 아니고 난잡 토론이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밖에
박해를 많이 해가지고 박해해서 막 얘기하던 그 버릇으로 아주 뭐 아이고 아니 아주 그냥 웃긴 아니, 소리하고 앉았네요. 그렇다고 치자 이게 역사학적 접근입니까? 네. 그렇다고 치자 아이고 우리는 뭐 미국하고 뭐 미국의 저기 뭐지 식민지라고 치자 이렇게 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 제대로 진짜... 된 학자의 태도인가 봅니다. 자 봐요. 여기서도 얘들 이 사람들 응? 얘기하는 거 보면은 100년 전에 이미 끝났다. 이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제 관학자들 누구요? 소다키치, 이만희 시리오, 그 다음에 나가미치오, 나가미치오, 뭐 그 다음에 누구 있어? 구로이타 가스미. 뭐 이 사람들이 한국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대못을 박아놓은 거지. 아 이거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게 그러니까 바꿔놓은 이 사람들한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학의 진짜 위대한 정립해놓은 위대한 학자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친일 매국 사학계라 그것을 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식민사학으로 욕을 하니까 실학자들 벗어나기 위해서 쉬우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옮겨간 거지 한마디로. 아니 이, 아니 이게 무슨 진보라는 거야? 왜 자기가 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덕일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학의 그런 카르텔은 진보 보수가 없다. 네. 야 정말 기가 찬 노릇이고. 네, 실학자들도 한사군은 네?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 학자 군이 있어요. 아,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뭐죠?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정약용 선생도 이 실학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사군을 요동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이 실학자 시대에도 분분했고 그런 것을 한쪽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디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래 100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가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못을 박아놨으니 너희는 이제 그냥 따라오면 된다. 괜히 뭐 트집 잡지 마라 아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어? 한번 대못 박았으니까 쭉 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똑바른 자를 가지고 와서 야 한번 그게 똑바른 자인지 재보자. 자를 딱 대니까 이 자식들은 뭐여. 이거 쓸모없는 자. 자가 잘못됐어. 그렇지. 잘못된 자를 갖다 놓고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자야 하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정말 우리 역사의 미래가 여기 계시는 교수님, 신님, 제이님 없었으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너무 자뻑인가? 뭐, 네, 저희는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있는데 좀만 더 보면요. 김재원 사람은 오직 영토 문제에만 제야사학은 집착한다. 아까 그 안에 잠깐 얘기했었죠. 아까 언급했었죠. 아까 했었나요? 네. 잠깐 언급했었는데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찬 얘기야. 그렇죠. 그 안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다. 아니 환단고기 서유사가 같은 그런 정신사적인 내용을 이 김재원 씨는 아니, 강의한 적이 있나? 역사라는 게 하나의 영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야, 정말? 영토를 빼면 무슨 역사 얘기를 해. 영토 얘기해서 전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생활 문화를 얘기하고 뭐 우리가 고시례를 했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고시례가 어디서 나왔냐? 에? 성주풀이하고. 야.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역사, 과거에 우리 이랬으니까 그 땅 지금 전쟁에서 빼짝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재단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얘기는 뭐 친일파들, 매국노들, 사대주의들 이런 사람들만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해야 그 안에 살았던 사람 얘기를 하는 건가 봐. 야, 그 기경량은 더하죠. 딱 일제 한국사관이다. 야, 한국사관이다. 누가 할 소리를 지금? 진짜 누가 할 소리를? 아니 우리가 뭐 누구를 믿고 있나요? 일왕? 일왕을 믿고 있나요? 아이고 참. 아니면 무슨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한국사관이 일본 역사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반도에 갇히지 않은 우리 역사라는 주장은 한국사관이 일본 역사를 섬에 가두지 않으려는 것 같은 거잖아. 정말 얼마나 이게 대표적인 이게 요새 말로 프레임 씌우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한반도에 그러니까, 갇힌 역사만이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에 갇힌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식민사관의 그렇죠. 대표적인 거. 네, 네. 반도사관. 네, 네, 네. 니들은 평생 반도에서 노예로 시작해서 살아왔다. 그게 니들 역사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는 이 논리거든 이게. 왜? 아니 만주가 누구 땅이었는데
고구려 땅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부여 땅이었고 고초선 땅이었어.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얘기해야지. 이 미친 X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또 욕 나오네 진짜. 아니 갔다 오셨잖아요 고조선의 그 옛날. 아니 진짜 거기 달려봐. 교수님 응? 정말 여기 갔다 오셨어. 아니 몇백 킬로를 갈석산에서 저기 어디야 응? 러시아 국경 흑룡강까지 달려봐 한번. 응? 달려보고 얘기를 해. 달려보시는 여기 계십니다. 달려갔다 지금. 아니, 과연 갔다 온 지 응? 얼마 안 됐어. 아니 소금 갔다 왔는데 응? 달려보면은 이 한반도에 가둔 그 역사관이 얼마나 참 개떡 같은 소리인지 그 알게 돼요. 또, 또 안중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우리 영토만 얘기하는 게 무슨 역사학인가? 언제 우리가 영토만 얘기했어? 아니, 뭘 보고 인터넷 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쓴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보고. 내가 오늘 그 내가 오늘 이게 그 굉장히 하잖아. 편향적 시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떡볶이론. 내가 새로 주창한 떡볶이론. 내가 떡볶이를 만들었으니 옆집에서는 떡볶이를 만들지 마라. 어? 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개토 대왕 비문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 영토 얘기만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안에는 맥이 있어요. 맥 네, 역사의 맥. 네, 네. 어유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냐. 북부에서 그렇죠. 왔다.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사회 문화. 어.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진보냐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에게 꼭 집권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꼭 네. 부탁하고 싶은 얘기. 네. 지금 우리 옛나라에 나온 수많은 역사책을 볼 때 네. 과연 이 책이 이 한반도에 갇혀있는 역사를 기술되어 있는 책이냐 네.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고구려의 대륙, 발해의 대륙, 응? 고선의 대륙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지금의 이 주류 사학이라는 사람들이 반도에 갇힌 해석만을 고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네. 명심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이 주, 네. 현재 우리나라 주류사학이라는 게 고대사학 특히 이게 반도사관에 철저히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네. 될 겁니다. 이 기경량 안정준 기경량 39세 안정준 38세 김재원 31세.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조 교수 될 수 있는. 뭐 나이가 됐는데 왜 이렇게 그럼요. 젊은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아, 저도, 정말 이렇게 다친 저도 사고를 30대예요. 하는지 아, 빨리 아니 교수들은 역사 왜곡이야 20대 역사 왜곡이고 네. 정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모든 가능성에 그럼요. 대해서 네. 열어놓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안 돼요. 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교수 자리 못 따. 아, 네네네. 그게 가장 큰 저기 위험인 요소인데 그걸 어떻게 저기 거부해? 이 세 사람에게는 뭐 세상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정말 진실과 양심을 갖고 사는 게 사람의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쪽 그 네. 학계에서 발목 붙이고 네. 나가서 제야 사학자 유사 역사학자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못 해요. 식민사학의 카르텔을 정말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서 깰 수 있는 그런 그 기사가.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열린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린 네, 마음을 좀 가지고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되려면 얘기할게요. 일단 이 주요 사학의 적폐가 네. 먼저 청산돼야 돼요. 네. 그런데 네. 그건 유한하지 진짜. 네. 적폐 좋은데요. 적폐 사학. 적폐 사학 그렇죠. 폐단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네. 막 넘치고 넘치잖아. 어? 적사. 적사파 못 알아먹는 저 줄임말을 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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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네요. 이걸 다 네. 다룰 수는 없고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네. 맹점이 무엇인가 이런 네. 것을 좀 짚어보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뭐 주진호 교수 뭐 조금 할까요? 아니요, 뭐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 네. 주진호 교수도 굳이 뭐 네. 너무 많은 분 하지 맙시다. 예예. 네. 예. 그럼요. 뭐, 뭐 도전 의원에 이어서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지시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뭐 많은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정말 정치계에서는 뭐 손을 역사학계에 손을 떼라 어쩌라 하면서 정말 아우 먼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 네. 네, 6월 1일 영호남 지역 감정을 허물 수 있는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제안을 했는데요.
아,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야사 연구 보고는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국정 기획위가 정리 중인 국정 과제로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야사에 대해서 좀 해박한 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비치는 이런 역사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 넓다. 섬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 금강 상류의 유역까지 유적이 남아있는 넓은 역사다. 그 정도로 넓은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보고는 말하자면 영호남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야사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시작을 해서 뭐 1단계 정비 작업을 마친 적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2단계로 2006년에 작업이 추진된 적이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진척은 그렇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근데 한 3일 뒤에 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가야사 보건 지시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하일식 연세대 교수인데요. 네, 또 등장합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대표시니까. 네. 직회사학 대표. 대통령이 역사의 특정 시기나 분야 연구나 보건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대통령이 가야사는 이러하니까 이것을 교육 분야에 넣어라, 교과서에 이제 넣어라 그런 내용을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내용 참사학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 가야사가 우리의 역사이지만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네네. 한번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이 네. 네.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고 아니, 있어요. 학술적인 문제도 국가 프로젝트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연구를 꽤 또 위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 봐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전날에 도조한 장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이게 생각이 있는 가운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얘기하니까 뭔가 그걸 합친 거예요. 합쳐서 생각을 막 굴리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이게 아마 뭐 이게 그 이덕일 소장하고 김현국 그 사람 재판 문제 아 너무 생각이 뒤어서 생각이 거기서 팍 돌아가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내 밥줄 끊기겠다. 그리고 일단 도중한 그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가야사가 이 임나 일본부 거기에 경도된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경도된 게 있으니까 제대로 복원해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특정한 이제 자기들 이론에 안 맞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자기들 밥줄은 끊기잖아. 네네. 응? 아마 이것도 아마 조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네.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뭐 유사 역사만 계속 개고물고 이 자들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기들 전체적인 그 고대 사학계가 밥줄 끊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가야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 시대를 넘어서 가야도 우리의 역사였고 꽤 이제 오랜 역사를 또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가야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육가야를 형성을 하면서 연맹 체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육가야가 서로 이제 중심되는 가야가 이제 시기별로 다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이제 삼국과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정치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만하고 소중한 네, 그런 이제 네.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야사 연구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가 많이 나오겠네. 그리고 그렇죠. 영토 수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가야사를 이게 그렇죠. 제대로 밝게 되면은 일본 고대사는 그 많은 부분이 가야가 개척한 그렇죠. 나라다. 네네. 그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가야 지금까지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 뭐지 우리나라 학자들인 게 뭐냐면 교류 일본하고 교류를 했다 그 교류의 흔적이다. 진짜 무슨 우리 거기서 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교류 백제도 보면요 대륙 백제가 있잖아요. 네. 요서 진평 백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헌은 수십 개 문헌에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이제 진출했다. 그 진출했단 말을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교류했다 이런 말로 이 말을 바꿔버려요. 뭔가를 네, 계속 그렇죠.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주장 뭐냐면 네.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유했다가 맞아요. 왜냐면 한 2-300년 정도 있었으니까 점유했다가 맞는데 그걸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거를 최근에는 또 뭐로 바꾸냐면 교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냐면 화살표를 지워버려.
그 요소 쪽으로 가는 그 백제 그 아, 있어요. 네네네. 그 화살표를 쥐어버리는 것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일식 교수한테는 연구를 따로 과제를 프로젝트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독도 일본석이 이분은 독도를 좀 연구를 해야 돼. 독도를 좀 연구하시고 자신이 얘기했던 그 발언이 얼마나 틀리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울릉도에 몇 년간 계시면서 실제로 몇 번 보이는지 아니 체크하시고 왜 울릉도 명이나물 뜯어먹으면서 정말 우리 민족 앞에 사죄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야사는 사실은 임나일본부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임나일본부는 완전히 극복된 지 오래다. 아. 뭐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임나일본은 극복된 지 오래라고 했는데 극복되질 않았어요. 네, 그게 네.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임나는 가야라는 설정 아래에서 지금 논문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게 1980년대 김형구 교수가 네. 그런 논리, 세마세 논리를 가지고 오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논리로 된 논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덕윤 소장하고 재판했던. 그래, 재판했죠. 네. 네, 재판했고. 네. 오늘도 보면 김형구 교수의 그 나는 임나 일본부를 저기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야가 임나 가야가 가야가 임나 가야가 있었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야 지역이 임나라고 그 규정 지은 거는 일본 관학자들이거든요. 지금 그 후대 이제 그 광복 후에도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했고, 그러니까 내내 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많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말만 바꿔가지고 네.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일식 교수의 황당한 주장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가야사를 영구 복원하는 것이 영혼합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역사를 도구화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장난이지. 아니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딱 복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의미를 찾고 지금 현대와 이제 단절된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의미를 찾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하일식 교수 말대로라면 역사라는 거는 진짜 영혼 없는 그냥 팩트 거예요. 네. 사람 사는 얘기가 전혀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오직 유물. 네. 오직 도구만이 존재하는 영혼 없는 그런 이제 사실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 주장대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아, 그렇죠. 네. 근데 국가가 어떤 프로젝트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분야를 연구 좀 해다오. 네네. 이런 분야를 연구해 저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러면 지들도 연구 과제 생겨서 좋고. 그렇죠. 그러면 성실껏 지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서 연구 성과를 내면 되거든. 네네.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정치 권력이 무슨 자기들한테 억압할까 봐 탄압을 한 것 마냥 그러게 말이야. 지들은 지금까지 탄압받는 게 뭐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청와대 주인들은 역사에서 손을 떼라 네? 역사에 대해서 뭐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예?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무슨 정치 권력이 어떤 그러니까 이 고조선 부정하고 뭘 부정하고 뭐냐 삼국사의 초기 기록 부정하고 제대로 된 연구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추정하면서 맨날 그만 울고 처먹고 있으면서 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냐고. 그렇죠. 당장 이 춘천 중도가 레고랜드 만든다고 네네네네네. 하면서 발굴 조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큰 청동기 유적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게 고조선 유적이다 이거예요. 청동기 유적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근데 일부분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 밀어버린대요. 놀이실을 만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 고대사학계 나서느냐? 안 나서요. 어떤 개도 하나 안 나서고 있어요. 아, 참. 유일하게 저기 누구지? 이형구 교수, 순문대 이형구 교수가 여기에서 이 유적 보존 해제된다고 이 춘천 법원에다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역사의 역사 광복이라든지 역사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역사학계에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그거를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르게 알고 있는 국민을 대변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동북아 특기 같은 걸 만들어서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국익을 해치는 독도를 갖다가 일본에게 주는 그런 행위를 방지를 해야죠. 그걸 네. 놔두면은 그런 지도 만들어가지고 아 독도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환호성 지르고 중국에서는 보면 와 이제 완전히 확고히 이제 동북공정이 완성을 시켜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고대로부터도 보면은 반드시 감찰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은 폐쇄적이고 이게 독점하는 집단은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썩었죠. 네. 그리고 네. 역사 연구 과제 제시는 대통령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할 수 네.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이게 삼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인 줄 자꾸 알잖아요. 그런데 100년 차이밖에 안 되는 가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보면 또 100년 차이밖에 안 되는 부여가 있었어요. 부여가 400몇 년이죠. 그때 멸망하기 전까지 700년 동안 그 위의 일을 장악하고 있었죠. 네. 우리나라 역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국도 아니고 오국이에요. 아. 부여사도 다시 밝혀야 돼요. 부여사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오늘 또 올라오신 교수님은 또 그러네. 고구려사도 밝혀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밝혀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다면은 아, 고조선사도 한번 더 연구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보자. 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네. 현대사에 있어서는 5.18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왜 개천절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는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편찬하고 하는 작업은 국가 사업이에요. 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국가가 학문을 자유로 이 연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연구해서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인 거죠. 지원을 하고 네. 방향성을 이게 제시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예요. 국가의 그렇죠. 권리. 그건 국가의 대통령 한 나라의 이 지도자는 반드시 그것을 명심하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아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참네. 안 하면 되잖아.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잖아. 아니 누가 저 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저한테 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부당한 네.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폄하를 하냐고. 이 뭐 댓글을 하나 볼까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또 허성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 저기 하일식 교수의 특정 역사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냐 네. 이거에 댓글 달았는데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리더도 가끔은 전열을 가다듬고. 집단의 공동 가치를 설득하는 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멈추고 집중해달라고 강요해야 하기도 합니다. 동과서가 좁혀지지 못하는 분열을 수백 년간 이어갔을 때 리더로서 나름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본 것입니다.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말은 이런 사안에 적용될 것이 못됩니다.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작 형식과 기준을 탓하는 것은 늘상 최종적으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에 그저 끊임없는 논쟁으로 자기 근거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비루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여하튼 어렵게 쓴 걸 뽑았어요. 네. 역사학을 가지고 네. 현실 정치에 동서를 통합하는 좋은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당신이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앞. 뭐 강제한 것도 아니고 네네. 대통령으로서 그런 의제를 한번 제시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 하 교수님 진짜 정신 좀 차리셔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또 이 뭐 반대 의견을 낸 교수가 또 누가 있나요? 뭐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은 경북대 아까, 사학과 네. 교수 주보돈 교수가 있네요. 주보돈 교수. 네. 이분이 이제 가야사 네. 연구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아, 하는데. 네네. 제가 이분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이제 환단고기를 읽고는 굉장히 뭔가 감화를 받았었어요. 네. 아,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멋지구나. 사학과 교수님들부터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뭔가 한 권이라도 내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어서 네. 경북대 사학과 교수들을 한번 이제 만났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뵀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환단고기 책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던 와중에 주보동 교수님을 만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주보동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었죠. 네. 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네. 찾아갔었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네. 이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환단고기 책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드리면서 한번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딱 하신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는데, 뭐라고 뭡니까? 했냐면, 네.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아~ 이러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가 간 건가? 감히. 근데 네. 그 순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던 간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저는 이 책을 꼭 누구라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사학과 교수님부터 먼저 찾아뵙고 싶었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약간 격앙되셨는지 얼굴이 벌건 채로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잡으시더라고요. 좀 뭔가 연구 때문에 피로하셨나.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일절 언급 안 하시니까 뭔가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 아니 오늘자 뭐 기사는 좀 뭐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좀 개진해 그러네요. 주지 뭐 도종환 그렇죠. 네. 도종환 의원은 시 쓰는 사람이 주제넘게 라는 얘기를 누구예요? 주보던 아이 시 쓰던 사람이 말이야 주제넘게 무슨 장관 내가 그 뉘앙스네요. 자네 장관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오 그러네 뉘앙스가 거의 비슷하네요. 뭐 저기 고대 사학계 뭐 거물이야 자기 씨 이름도 몰랐구만. 시나 끄적이면 되는 양반이 어디 감히 듣보잡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감히 역사를 손대냐고. 내가 모르는 제가 잘못입니다. 아니 시는 뭐 시인을 상당히 우습게 보네 이 사람. 아니 그거는 문학계가 또 들고 일어나니까. 뭐? 아, 시 쓰던 사람이 네. 주제넘게. 네. 아이고 이게 제목을 잘 다네요. 다음에 네. 우리가 네. 가야사 한번 다뤄보죠. 아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다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사람의 수 한번 뭐. 가야사 논문 한번 읽어봐야겠네. 네네네. 네, 네. 한번 읽어보고. 다음번에 네. 한번 그러시죠. 저희도 이제 비난이 아니고 비판을 네. 좀 이렇게 하고 아, 네네. 나도 이 가야사가 좀 약해가지고 네. 이번에 공부 좀 해야겠네. 네. 잘 다루신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어제 네. 또 한마디 하셨네. 임지연 서강대 교수. 네. 아 서강대가 많아요. 아 그렇네. 이번에 서강대 누구가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 아 초록불부터 해가지고 서강대 뭐 서강대 그냥 뭐 집단이네요. 네. 네. 임 교수님, 임지연 교수님, 아 이분 뭐 한마디 날리셨네. 네. 청와대 주인들은 역사에서 손 떼라. 네, 이야 정말 네. 손 떼라고 하면 떼야 되나요? 청와대 주인들은 몇 명이 되나? 근데 이 가야사에 네. 문제가 바로 임나일본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야사 영호남의 뭐 화합이라는 그런 부분도 네. 있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대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이 학계의 그게 아닌가. 아. 학계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확고한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네. 자꾸 뭘 언급하면은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슈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니까 네. 이슈화 되면 싫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돼 이전 고대사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고대사. 그런데 이 임지영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장돼 있다. 이게 무슨 뭐 이게 교회 목사예요 이 사람? 얘기한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정말 이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 자료 아니 근데 그 손을 떼야 되는 이유를 드는 게 뭐냐면 가야국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을 무시하자는 이야기인가? 그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영호남 갈등을 이렇게 치유하자는 걸 갖다 다시
이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네. 가야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영혼함으로 이렇게 화합을 이거 가야살 가지고 할 수 있냐? 아니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는 거고 역사를 네. 불과 어둠이 있는 건데 있었을 테고. 네. 그럼요. 네. 아니 역사라는 거는 과거를 반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반성을 통해서 고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잘된 건 더 발전시켜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 건데 이게 뭔 순서냐고 <순서냐고 그러네. 웃음> 여기 속 얘기가 나오네요. 가야사 연구와 보고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아니, 자기가 왜 걱정해? 아니 자기가 할 일인데 지금. 아니 할 일이 아니야 보면 김지영 교수는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서양사 전공이야. 서양사 전공. 아, 서양사 지금 외국 식민학계에서 막 김지영 교수를 까야 돼. 어디 감히 서양사고 전공한 놈이 말이야. 어 동양 한국사를 하는데 끼어주냐고. 전공을 시켜야지. 어, 아니, 똑같이 공부해야 돼. 위에 일본에게 이미 패했고 역사 전쟁에서. 응? 중국에도 패했어. 그럼 우리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지금. 암담하죠. 예. 네. 오히려 이자들이 이렇게 우리 미래를 갖다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젊은 그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 무섭대. 무섭지. 무섭대요. 저기 뭐냐. 나도 문재인을 지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진보다. 나는 정치적으로 진보고 열려있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환빠들이 우리 민족성 우리 영토 넓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헛소리를 한다. 그 우리 지금의 정치 지형이 약간 어떤 진보 성향의 지지도가 정당의 지지도가 좀 높잖아요. 그런 걸 자꾸 커버 치려고. 아니 나도 진보다 사실은. 근데 뭐 나는 아, 불필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맞아요? 야, 그게 뭔 상관 있는데 도대체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담합 아니겠어요? 이 가야의 역사가 바르게 이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걸 회복하다 보면 임나일본부 얘기도 나오게 되고 역사 왜곡이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다른 역사 왜곡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쨌든 가야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사는 이 국가 차원에서 이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백제사 밝혀야 돼요. 고구려스럽게 고조선사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왜 삼국에 대한 연구만 활발히 됐고 네네네. 이제 가야가 빠졌다라고 네. 하시면서 또 네. 삼국 이전의 고대사도 네. 연구가 미흡하다라고 그렇죠. 하셨듯이 네. 가야사 복원 이후에는 또 우리 고대사 복원에도 또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50억 받아먹고 연구를 하는 거는 돼도 아니 다른 사람이 연구 좀 하고 싶다고 연구하면 안 되나? 그럼요. 어? 아니 그 뭐 임나가 가야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임나는 일본 서기 제10대 스진왕 65년조에 딱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일본 서기에 최초로 임나라고 나와요. 이영구 교수님 좋아하시는 최초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서기. 그렇죠. 네. 임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걸 여기서 명시하거든요. 네. 어디 있다고 해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스쿠시국 축자국인데 스쿠시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다. 가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계림 신라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계림이 있어요. 신라죠. 신라의 서남쪽이에요. 근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어.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어. 그럼 뭐예요? 여기랑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대마도요. 대마도. 대마도일 뿐이지. 대마도가 스쿠시국에서 2000년이를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어요. 네네. 바다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에 번역된 걸 보면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번역을 안 해놔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어는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가로 막혀 있다, 막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를? 번역을 와서 보라고. 내가 그거까지 조사 못했어. 알았어. 저번에 그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럼 뭐야? 섬이란 얘기야. 섬. 문구가 있는데도 그렇게 번역을 그렇죠.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임나는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시작을 하는 지금 이 주류사학계에 지금 많이 판치고 있다는 거죠. 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수한 학문적인 영역을 정치화 만들고 정치슈로 변절시켜 버리는 것들은 사실 이런 지금의 친일 매국 사학자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 가야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실 뭐 가야의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임나일본부서를 추종하는 듯한 그런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추적해서
다음번에 또 가야사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공부 더 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가야사로 너무 네. 들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야, 지금 이 도종환 의원과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촉발된 이 1년에 미국 네. 식민사학자들의 이 반격, 공격. 아,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하고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 오늘 제일 흥분하셨는데. 뭐, 혈압약 3호가 참. 네네네. 그 도종환 의원이 네. 반박을 했으니까 네네. 한번 반박문을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간단하게. 네. 네. 이 도종환 후보자가 그 지금까지 역사관에 대해서 언론에 자꾸 이게 논란을 일으키는 그거에 네. 대해서 반박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반박문은 다섯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업 자체의 부실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단된 이유는 지도 제작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교육부의 사안 조사 결과 때문이었고 네. 재심사 결과에서도 D등급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44점. 네. 네 뭐. 그 지리학자들은 14점을 네. 줬다고 이덕유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최종 결정이 그렇게 심사위원 전원 합의예요. 여기 뭐 혼자서 뭐 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은 이제 거기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특정 학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그럼요. 네네. 특정 학설 네. 지금 감사하게 네. 특정 학설을 일방적으로 그냥 반영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겠다는 네. 겁니다. 균형된 시각 그걸 5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며 편향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일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이런 것에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오히려 기대가 큽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싸울 때는 싸우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독도 및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역사 학계와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부정하죠. 아까 그 청년 사학동가 보면. 동북공정에 왜 동북공정의 논리로 대항을 하냐.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아니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동북공정이 이렇게 거짓 역사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 어떤 대응을 그런 대응조차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묻은 건 못 보는 거죠. 네. 네. 아주 속 시원하게 반박문을 네. 이제 내주셨네요. 네. 주류 사학계도 좀 이렇게 그런데 해주기를. 지금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기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니죠? 그냥 대통령이 그 청문회상에서 아, 장관들은 다 청문회를 거쳐야죠. 그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14일 슈퍼 수요일. 네, 이날 이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네. 이 청문회에 뭐 증인들을 좀 참석시켰다고. 참고인들. 증인. 네. 하이식. 어. 기경량. 기경량 강사. 어 강사. 아 그래도 글 썼으니까 좀 네.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모양의 증인들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답변을 우리 장관 내정자께서 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도종환 의원님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장관으로서 내정이 된다,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균형감 있게 중립적으로 바라보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하신다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강단에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열받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분노하고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홍산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도종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촉발된 이 미국 식민사학계의 이 발악 이 공격에 대해서 잠깐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 내용에 따라서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기 중국에 가서 한번 달려볼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오늘 진짜 딴 건 둘째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주류 사학에서 자기들은 식민 사학을 이미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아까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는 반도 사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한반도 안에 갇혀서 한마디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자기 자학적인 역사, 논문만, 글만 양산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이 역사, 이걸 반드시 이 적폐,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님. 네. 네. 저는 그 도종환 그 뭐 의원이기 전에 또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아, 네, 네. 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종환 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낭송해 주시죠. 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식민사학의 벽을 넘는다. 식민사학이라는 거 제가 첨부했어요. 네. 그 벽을 알겠습니다. 넘는다. 알겠습니다. 예, 거죠. 네. 예. 아, 도종환 시인의 시가 참 좋아요. 네, 네. 네. 아, 우리 네. 박진님한테 또 이런 이 시에 대한 애정이 있을 줄이야. 서정성 있을 줄. 참 네. 새롭게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제이 님 한 네.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도정 의원께서 이제 얼마 전에 싸울 땐 싸우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학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역사 전쟁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뭐 외세 침략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쪼여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도 내부 분열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 한민족이 이제 당도에 있는 크나큰 이제 분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젊은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역사관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고 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 밝은 미래 과거를 발판 삼아서 밝은 미래를 이제 써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좀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관이죠.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탄압할 때 썼던 그런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말을까지 쓰면서 역사학계는 나 말고는 우리 말고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역이라고 이렇게 금줄을 쳐놓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열린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식민 매국사학자들 정말 이 매국사학자들의 이 역사적인 적폐 꼭 청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주제였는데 여하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적폐청산, 역사학계의 적폐청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벽을 타고 넘는 끝까지 타고 넘는 담쟁이들처럼 우리가 꼭 그런 역사학계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모아주시는 방법으로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